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강남점의 홍주임입니다. 자, 오늘은 고글 액세서리 제품들을 추천을 한번 해드릴까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고글을 슬로우보드를 타면서 스키를 타면서 슬로프에서 쓰는 이유가 눈에 바람이 들어서 찬바람 막으려고 쓰는 목적도 물론 있지만 시력보호 차원에서 고글은 가장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액세서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외선이 하늘에서 들어오는 거 하나, 눈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 하나, 이렇게 두 배의 자외선을 눈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티가 안 나더라도 고글 상품 정도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생각하면서 추천드릴 수 있는 사이즈, 뭐 브랜드, 특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고글을 고르는 기준을 세 가지로 축약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거 너무 예뻐, 나 이거 사야 돼. 그럼 그냥 그거 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제품을 가져가는 게 아니면 기능성이나 화각에 따른 그리고 편리성에 따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브랜드별로 특징을 하나씩 보여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스미스의 4D맥 제일 좋은 거 주세요 하면 나오는 고글 중에 하나입니다. 프레임 자체가 이제 열감이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 폼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상 모든 브랜드가 거의 다 상향 평준화가 돼서 헬멧 위치가 뭐 유격이 남는다거나 뭐 김이 잘 안 빠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스미스 4D맥은 약간 특별한 고글이에요. 측면 옆에서 보셨을 때 이 렌즈 하단면에 굴곡이 져 있는 동그란 렌즈 구조로 커팅이 맞춰져 있는 제품입니다. 눈에 밀착을 해서 정면을 보시게 되면 시야 화각이 새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버드아이 비전이라고 기술을 적용을 하더라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굴곡져 있는 렌즈가 정면 화각에서 최대 40% 이상까지도 위아래 공간을 다 볼 수 있도록 디자인 설계가 마련이 되어 있는 고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사면을 내려가는 스포츠에서 양쪽 넓이 화각, 위아래 있는 시야 화각까지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고글 라인업에서는 요 스미스 4D맥을 따라갈 수 있는 제품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제품은 IX9, 국내 브랜드의 자존심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이제 국내 라이더분들의 취향을 쏙 사로잡은 고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IX9 고글을 사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렌즈를 상단으로 이렇게 올려서 습기를 조금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이 열감을 뺀다거나 간단하게 렌즈를 덮어서 습기를 뺄 수 있는 이런 구조로도 설계가 되어 있어서 고글 액세서리 등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 렌즈에 습기가 차서 뭐 얼음이 진다거나 성형가 껴버리면 이게 다루기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습기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고글을 사용하시는 것도 충분한 활용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드래곤. 드래곤에서는 뭐 NFX2, PXV, RVX 여러 가지 추천 모델도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장비라고 하면 D1, D3 모델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형광, 트랜지션 여러 기능이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초보자분들이 다루기가 쉽게 렌즈가 파손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유연한 렌즈의 제품이 있기 때문에 앞주머니에 넣어놨다가 혹시나 넘어진다거나 이 얼굴에 밀착되는 부분이 밴드를 당겼을 때 얼굴 굴곡에 맞춰서 이 프레임이 조금 더 유연하게 될 수 있는 크랙이 나지 않는 렌즈를 사용을 하시면 김이 올라간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가끔 리프트 옆쪽에서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스토리를 보시다가 이 마스크에 반창고를 붙이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멋으로 붙인다기보다 이 호흡, 김이 올라갈 때 이 위쪽으로 열감이 올라가면서 렌즈에 습기가 차는 것을 막아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프레임 자체가 유연하기 때문에 얼굴 형태가 콧대가 높거나 낮거나 큰 영향 없이 밀착감이 좋은 관리가 쉬운 고글이 이런 유연한 렌즈의 고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래곤의 유연한 렌즈 D1, D3 모델까지도 첫 장비로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브랜드는 이태리 브랜드 아우도브 브랜드 모델의 원렌즈 편광 트랜지션이 같이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다른 브랜드 상품에서 편광만 들어가 있거나 트랜지션, 변색만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일부 모델들이 있는데 이 편광 트랜지션을 한 번에 잡아놓은 브랜드를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이태리 브랜드 아우도브 제품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설 파우더 이런 눈보다 정설되어 있는 아이스반 슬로프 이런 모글이라기보다는 좀 긁은 얼음판 슬로프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눈의 굴곡, 이런 슬로프의 낙차, 얼음이 벗겨진 굴곡들을 이 편관 기능이 있는 걸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서도 확실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브랜드들에 대한 제품들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상 요즘에 나오는 모든 고글들이 상향 평준화가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내 디자인 스타일에 맞는, 그리고 내 얼굴 프레임 몰드가 맞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야 화각이 넓게 보이는 거냐, 아니면 이 프레임 자체가 이 얼굴에 밀착이 잘 되냐, 관리랑 보관이 쉽냐, 형광, 트랜지션 등등의 기능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 있을 수 있고, 이 정도면 내가 간단하게 쓰고 내년 시즌에 새로운 장비를 바꿔야지 라고 하는 가성비 모델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실제로 매장에 놀러 오셔서 각 디자인 색깔별로 얼굴의 프레임도 써보시고 각 내 장비 컬러감도 맞춰 가실 수 있도록 매장에서 준비를 다 해놓고 있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편하게 매장 놀러 오셔서 같이 시즌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